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히 봄이 찾아왔어요. 봄하면 아랑이고 아랑하면 봄이잖아요. 봄이 찾아온 만큼 신나서 메이크업 룩으로 연출을 해봤는데, 봄이면 딱 웜톤이다? 라는 공식을 깨고 뉴트럴함을 가득 담아서 웜쿨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메이크업 룩으로 연출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색조 맛집, 색조 장인, 저의 인생템으로 픽을 한 웨이크메이크의 신상 팔레트와 함께 제가 메이크업 룩 연출하는 꿀팁까지 담아봤으니까요. 다가오는 봄에 뉴트럴함 가득 담아 이목구비 뚜렷하게 살릴 수 있는 꿀팁까지 가득 안에 넣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브로우는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 브로우 펜슬의 내추럴 브라운입니다. 베이스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눈썹 결 맞춰가지고 살짝씩 채워줄게요. 뒷부분에 스크류 브러쉬가 있어가지고 결 정도 내주면서 그리기 괜찮아요. 가로면으로는 안쪽 면을 채워주기에 굉장히 편하고, 납작하게 눕혀가지고 그렸을 때는 깔끔하게 모양을 따줄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브로우 납작한 사선 모양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납작한 면으로는 눈썹 앞머리 쪽을 눕혀서 그려주면 약간은 둥글고 완만한 사선 모양, 그리고 일자 모양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번 메이크업 룩에서는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꿀템, 애정템, 단종되며 시위템으로 외쳤었던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의 새로운 신상입니다. 뉴트럴 블러링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뉴트럴 블러링을 소개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1호부터 4호까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호의 데일리 블러링 브라운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웜쿨 상관없이 추천을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 룩의 강자 팔레트로 소개를 하기도 했었죠. 대표적인 브라운 팔레트로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팔레트고요. 두 번째 생기 블러링은 핑크, 브라운, 데일리의 조합으로 쿨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팔레트입니다. 다음 코랄 블러링 팔레트는 베이지, 코랄, 오렌지의 조합으로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팔레트예요. 이렇게 웨이크메이크는 각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팔레트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아쉬운 점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뉴트럴 블러링 팔레트를 출시를 했어요. 이 뉴트럴 블러링 팔레트를 뽕 뽑는 제대로 된 방법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저 진짜 웨이크메이크 취향 저격 제대로 당했는데 제가 꿀조합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팔레트 구성 중에서 진짜 웜쿨 상관없이 다 잘 어울리는 컬러 조합들이기는 하지만 진짜 어떻게 조합을 해도 예쁠 것 같은 베스트 컬러 조합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는 연하게 피치톤으로 베이스를 잡아주려고 세 번째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올 봄에는 브라운 컬러의 딥한 색상들보다는 뉴트럴하고 비비드한 색감의 컬러 팔레트가 더 유행을 할 거라고 하고요. 패션 업계에서도 비비드한 색감을 트렌드로 내놓는 만큼 메이크업 룩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연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웜쿨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메이크업 룩을 연출하기 위해서 브라운 컬러를 살짝 사용을 해줄게요. 평소에 브라운 컬러를 자주 사용을 해서 이런 뉴트럴한 팔레트가 조금 쓰기 겁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사용을 하는 것처럼 눈두덩이 전체에는 뉴트럴한 색감의 핑크톤, 피치톤을 먼저 깔아줘서 눈에 생기를 올려주고 난 다음에 그 뒤에다가 브라운 컬러의 톤온톤 색을 살짝 올려주면 조금 더 뮤트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언더 쪽에는 조금 더 색감이 들어가 있는 팔레트로 언더 삼각존 부분에 살짝 색감 올려줄게요. 봄에 잘 어울리게 조금 더 복숭아, 살구빛을 더해주기 위해서 버건디 컬러를 살짝 사용을 해줬고요.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 자주 알려주는 팁이기는 하죠. 붉은 계열이 눈 꼬리 쪽, 끝 쪽에 올라갈수록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돼 보인다고. 약간 울먹울먹거리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으면서 눈 애교살에 음영까지 같이 줄 수 있어요. 효과가 확실히 좋죠. 반대쪽이랑 비교해보면 약간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연출을 해줄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이라이트 컬러로 쓸 수 있는 밝은 아이보리 피치 컬러가 중심을 잡고 있더라고요. 눈 앞쪽에 진짜 진짜 얇게 살짝만 볼륨감을 살짝만 줄게요. 이게 얼굴 자체가 반짝반짝하고 빛나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브러쉬로 세심하게 모양 자체를 잡아주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라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딥한 컬러,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 컬러부터 딥한 컬러까지 명암의 밝기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웨이크메이크의 철벽 초슬림 펜슬 아이라이너 밀키 브라운입니다. 살짝 뉴트럴한 느낌으로 빼줄 거라서 눈 점막부터 세워주고 눈꼬리는 살짝만 올려줄게요. 하나 팁이 있는데 보통 언더 그릴 때 눈 모양에 맞춰서 많이 그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리는 것보다 내가 그리고 싶은 영역까지 밑으로 언더 트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눈이 아래로 더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서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브라운 컬러 사용을 해서 쑥쑥 살짝 섞어주고 눈이 더 커 보일 수 있게끔 쌍꺼풀 라인 살짝 더 연장시켜주고요. 이렇게. 눈화장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여기에 이제 글리터감 살짝 얹어줄게요. 이 글리터가 진짜 예쁘거든요? 형롱하게 올라가서 전체를 다 채워주는 게 아니라 눈 앞머리 쪽.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이 컬러가 쉐이딩하기 진짜 괜찮은 컬러라서 같이 소개를 해보고요. 노즈 쉐이딩부터 콧대, 콧볼까지 전부 다 쓸어줍니다. 블러셔로는 처음에 사용했었던 핑크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팁이 있는데 팔레트 위쪽에다가 양 조절을 하면 조금 더 조절을 하기에 쉽고요. 저는 팔레트 위쪽에다가 조절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턱끝까지 살짝 쓸어서 전체적으로 피치톤이 많이 돌게끔 연출을 해주고요. 하이라이트 컬러로 사용했었던 두 컬러, 코끝 쪽이랑 볼륨도 같이 채워줄게요. 우선 웜톤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틴트로는 저의 페이보릿이죠.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의 젠틀 브릭이라는 컬러입니다. 음파 해주고 블러링 해주면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웜톤 분들 중에서도 가을 웜톤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고요. 소프트하게 발리면서 엄청 가벼워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짜 제발 사보라고 추천을 하는 틴트예요.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웜쿨 상관없이 바를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쿨보다는 웜한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라서 웜톤 분들 중에서도 봄 웜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쿨톤 분들한테 립 베이스로 추천을 하는 텐더 모브라는 컬러예요. 같은 메이크업 룩을 했는데도 립만으로도 엄청 다른 메이크업 룩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쿨한테 추천을 하는 텐더 모브 컬러고 저는 립 베이스 용으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다! 제가 계속 손으로 두드리는 이유가 이 워터 블러링 틴트 같은 경우에는 음파를 많이 할수록 유플레 현상이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꼭 두드려서 입술에 밀착시켜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립 베이스로 깔아주면 진짜 여신 분위기에 뭔가 블러블러링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어서 저 진짜 파로 엄청 추천을 하고요. 이 파로랑 꿀조합으로 추천을 하는 저의 베스트 픽이 있잖아요. 9호의 어텀 뮬리 입니다. 제가 베스트 꿀조합으로 여러 번 밀기도 했었고 쿨톤 분들이라면 제발 9호 베스트로 제발 꼭 한번 사보세요 라고 영업을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9호는 안쪽에다가 살짝 발라줍니다. 지금 메이크업에 변화를 주지 않고 틴트만으로 살짝 주고 있는데도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워터 뮬리를 활용을 해서 블러셔로도
활용을 하면 예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드리기까지 했고 이렇게 하면 저의 베스트 픽인 8호랑 9호로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습니다.